안녕하세요. 운동하셨어요? 오늘은 카페 보니까 퀵잽, 파워잽 해가지고 영상이 하나 올라왔던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거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기본 자세에 따라 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자세를 하나로 통일해가지고 설명드릴게요. 일단 기본 자세, 내가 손을 약간 세로로 하면서 이렇게 되는 이런 자세, 이런 자세를 많이 하시죠? 그러면 보통 잽을 배울 때 이런 식으로 배웁니다. 물론 이렇게 안 배우는 경우가 있어요. 몇몇 아마추어 체육관에서는 손이 세로로 똑같이 됐죠?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손을 회전 안 하고, 이거 회전 안 하고, 그냥 이 상태로 바로 나가도록 가르쳐주는 체육관도 있어요. 이게 퀵잽으로 보시면 돼요. 간단해요. 우리가 잽 치는 거, 팔뚝 부분을 이렇게 돌려주면서 치는 게 아니라, 팔뚝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팔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바로 나가는 거예요. 이 동작의 변동 없이 바로. 다른 동작을 생각해보면 이런 자세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손바닥이 앞을 보는 이런 자세. 이런 자세에서도 퀵잽이 그대로 나가죠. 이렇게 그대로 나가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만 어떤 체육관은 이걸 기본으로 알려주는 체육관이 있어요. 이렇게 손바닥이 나를 보는 이런 자세를 기본으로 알려주는 체육관이 있는데, 제가 처음 다니는 체육관은 프로 체육관 스타일인데, 거기서 이렇게 알려줬어요. 이러면은, 아까 전까지 했던 퀵잽을 못하겠죠. 여기서는 분명히 정권으로 치려면은 팔꿈치를 돌려서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체육관은 잽을 칠때 파워를 중시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알려줬어요. 여기서 잽이 나가는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다만 팔뚝을 돌리느냐 안 돌리느냐 차이예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팔뚝을 돌려서 내는 잽이 아니라 이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이렇게 던지는 잽, 이렇게 던지는 잽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기본 잽을 아는 사람한테 다시 뭐 재조정하듯이 어깨하고 팔꿈치에 관한 설명을 다시 해버리면은 되게 헷갈려요. 그냥 기본적으로 팔뚝 돌리냐 안 돌리냐 차이지, 여기서 뭐 잽의 메커니즘이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은 내가 잽을 돌려서 내는 거랑 이 상태 바로 나가는 거랑 어느 정도 속도 차이가 있겠죠. 아주 미세하지만.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도 내가 돌려서 나가는 이런 장면하고 바로 이렇게 나가는 장면하고 아무래도 그 당하는 입장에서 다르겠죠. 그리고 파워잽 보시면은 기본 스탠스에서 뒷발이 밀어주면서 앞발도 살짝 던져줘요. 보통의 잽 같은 경우는 앞발이 이렇게 약간 차주는 느낌, 그리고 뒷발은 밸런스를 좀 유지하는 용도로 이렇게 하고, 파워잽 같은 경우는 발두 개가 씁니다. 그리고 힘의 방향이 약간 뒷발 먼저 가면서 이렇게 치는 느낌이에요. 이런 식으로 뒷발하고 앞발하고 순차적으로 아니면 약간 동일한 느낌으로 이렇게 힘을 써가지고 앞으로 보내는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서 뒷발을 밀어주는 힘을 이용해서 앞발을 보내면서 칠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자세를 낮춰준 다음에 깊게 쑤신다는 느낌을 주면은 이게 스텝을 하지 않은 이상 이 정도 선에서는 제일 강한 파워잽이 되겠죠? 보시면은 이런 식이 되겠죠? 여기서도 앞서 했던 퀵잽이나 팔꿈치 돌려서 나는 기본잽이나 아니면 어깨까지 확실히 돌려주면서 치는 잽까지 다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를 한 번씩 해보면은 이런 식이 되고, 이런 식이 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양하게 날릴 수 있는 잽을 알면은 내가 그만큼 다양한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각각의 잽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분리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의 잽인데 여기서 뭐 팔꿈치 정도 바뀐다, 뭐 어깨가 좀 돌아간다, 그 정도로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체감해서 운동합시다.